익스프레스 침투 위주 안 되면 크로스. 어찌됐든 원톱이네요. 근데 요즘에 밸런스가 좋은 건 4231이 밸런스가 좋긴 하죠. 4213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역습형이야. 조금 더 빠른 역습. 약간 좀 천천히 하면서 이 토레스의 이 원톱의 침투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4231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와, 잠깐만. 이거 금카가 있어요? 와, 미쳤다. 레전드다, 제라드. 너무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조금의 주도 금카야, 여러분들. 이거 20챔. 속력 136이요? 이거 다리가 안 보여야 돼. 그 옛날에 만화 이거 다리 이렇게 굴렁쇠마냥 굴러가는 거 있죠? 그거여야 돼요. 오케이, 요걸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좀 답답하지 않게 전개는 좀 길게 길게 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스는 무난하게. 4231 밸런스가 좀 약간 찬찬히 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두고요. 공미를 좀 약간 침투시키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수비는 취향대로 하시고 침투는 상황에 맞게 하게 해주고 얘를 패바간 침투 걸어주고 이거를 걸어놓으면 역습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순 없어요. 보통 그럼 일단은 공격이 답답하면 게임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유 역할을 두는 이유, 이 3공민은 이 선수가 좀 약간 자유롭게 돌아다녀줘야 답답하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되면 좀 인사이드 플레이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앙도 이렇게 노려보고 안되면 사이드도 가고 얘네 수비 참여도 해주고 후방대기는 따로 걸지 않을게요. 왜냐면 약간 다 같이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돼서 훈련 코치까지 좀 봐드리겠습니다. 와우, 이거 뭐야? 이거 좋은 거 많으시네. 안 보여 이제 모니터가. 하고 수비가 어려우시면 맨 처음에 이거 수비적으로 내리고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침투시켜주고 풀백 주고 이거 안 막잖아. 그럼 다시 리턴. 그래서 접고 뒤에 주고 토레스 주고 까비. 요런 식으로 QS 주고 풀백이랑 약간 주고받고 사이드 찌르는 저런 것도 요즘에 잘 통하거든요. 다시 주고 안 막아? 찔러. 이거야. 이게 진짜 잘 통해요. 올려. 까비. 마무리. 이게 자유 역할을 걸어놨기 때문에 샤키리가 방금 페널티 안쪽에서 받아줬죠. 안 막아? 찔러버려. ZW. 중거리각 나왔죠. 빵. 까비. 아, 이거 찔러도 됐는데. 까비. 토레스 엄청 빠르다. 사이렌 울리니까 이게 옵사이드가 돼버리는데. 크로스 까비. 패널. 제라드는 무조건 왼쪽이지. 그렇지. 아래 주고. 아, 이거 토레스 찔렀어도 됐겠죠. 내가 머리는 되는데 지금 손이 안 따라줘. 제라드, 어? 아래로 풀백 주고 다시 가운데 반대 가운데 위에 사이드 쫙 크로스 스티브 까비. 알파카님 어서오세요. 요런 거 침투. 아, 까비. 요런 거 침투 각이 토레스가 되게 잘 떼요. 저런 거를 지켜봐주면 좋아. 선력. 와, 질라탄이 꼼짝도 못하네. 반대일 것 같아. 토레스 움직임 기가 막히죠? 요런 거 마무리. 어, 키컨을 하네. 야. 토레스 받아주고 찔러주고 올리기 애매할 땐 가운데 주고 위에 주고 제라드 마무리. 요거야 요거. 야무지죠? 그렇지, 가져와. 주고 찔러 퀵퀵. 사이 들어오죠? 가운데 들어오죠? 뒤에 주죠? 중거리. 요렇게 항상 수미들이 올라와서 중거리를 때릴 각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자, QS로 라인 깨버리고 키컨 확인하고 니어 ZD. 그냥 뒤에 같이 띄워주면 안 돼요. 살짝 방향 무빙 해주고. 자, 제라드. 이번엔 제라드 턴. 키컨 하는 거 보고 그냥 바로 니어디. 니어가 뭐야? 영어 니어가 뭐예요? 가까운 쪽이잖아, 가까운 쪽. 그냥 무각! 그냥 무각. 자, Q 안 눌러도
알아서 침투합니다. 토레스. 이게 빨간 토레스 아니야. 빨토우! 어때요? 이번에 좀 골이 좀 많이 터졌네. 공격루스를 좀 확실하게 보여드린 것 같은데? 개인기 뭐 별로 안 썼죠? 개인기도 뭐 별로 안 썼고 웬만하면 패스패스로만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언제든지 편하게 와주세요. 오늘의 전술 마침은 여기까지. 땡큐! 뿜뿜뿜뿜. 피파올레이포 키보드 시책. 피파하는 상일TV. Now! 지금 구독하세요.